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1953년 이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의 증대로 안보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고, 최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설치하여 우리나라가 핵 운영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수준의 확장 억제 합의를 나토와 같은 다수 국가가 참여한 것이 아닌 개별 국가와 사이에서 문서로 맺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사례이며, 한국형 확장 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도발 시 응징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하는 최고 강력한 표현을 하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다 빈번하고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행동하는 한미 동맹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커다란 담보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군사 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 기술 동맹으로의 확장과 아울러 자유, 평화, 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완성하였습니다. 양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과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분야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셋째, 긴밀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확인하였으며, 여기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방미 중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키로 결정했고, 조만간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완성되었고, 소원에 있던 일본까지 가담하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세 나라의 보다 긴밀한 공조 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에 외국 정상을 자주 국빈으로 초청하지 않는 것이 전례라고 하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에 해당합니다. 양 정상이 28년 만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함께 참배하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10년 만에 한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무려 23번의 기립 박수를 포함해서 58번, 58회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지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하버드대 특강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했습니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주, 양자,
첨단 기술 분야 등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과거 혼밥, 수행은 폭행만 남았던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까맣게 잊고 제살 깎아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그 은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합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광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선인사에서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을 뒷문으로 복당시키는 꼼수 등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고환율, 고물가,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선인사 말씀처럼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정에서 방문을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볼썽사나운 모습과는 다르게 상식이 통하고 양식이 있는 민주당 리더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민생 챙기기를 누가 더 잘하는지 민생 경쟁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자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부당함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 만드는데 앞으로도 정부 여당이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박광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등 신뢰 형성 방안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 입법 폭주를 멈추고 저와 함께 의회 정치 복원에 힘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채택을 포함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야당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선진국의 오랜 관례이지만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폄하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성학대라든지 사기극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비난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입니다. 저는 워싱턴 선언의 의의에 대해서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 대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증가 등으로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 억제 체계에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동 같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정례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전략 자산의 수시 전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핵 협의그룹은 나토식 핵 공격보다 더 실효성을 갖춘 것입니다. NCG는 다자가 아니라 한미가 1대1로 참여 운영하는 약정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와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 연합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이 신뢰를 훨씬 강화한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또 다른 큰 성과입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춰 낡은 노동법제와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한 모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이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투쟁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MG노조 등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무장한 노조가 청년 세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양대 노총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단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내일 노동개혁 특위를 출범시켜서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 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야당도 올바른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해당 영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황당한 건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데 송 전 대표 후원 외곽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던 이 연구소의 기부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위 연구소와 경선 캠프의 회계 담당자가 동일인이었고
이 인물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고 하니 조직적 말맞추기, 증거인멸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었을지 그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왜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책임과 쇄신이라는 상식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온갖 비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아닙니까?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앞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등 역대급 성과를 만들어낸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5박 7일 대통령 방미 일정 내내 민주당은 악담과 비난을 쏟아내며 성과 폄훼에 열을 올렸으니 한 번이라도 당리당략 대신 우리 공동체의 국익을 고민해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민주당이 가짜뉴스 비난 대열에 가담했는데요. 아메리칸 파이 노래로 화기애애했던 국빈 만찬의 열띤 분위기마저 가짜뉴스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불법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잡아야 할 마이크는 이른바 정치 영역이 아닌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으로 이뤄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해명, 그리고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게 될지 민주당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선 북한의 핵에 맞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도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한 조치들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무조건 비난하고 폄훼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 각종 비리 혐의나 구시대적 전당대회 돈봉투, 전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가 희석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가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일이 되어가도록 이재명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3.1절에 국회를 소집하는 기록을 남기는가 하면 방탄국회 열어놓고 베트남, 스페인,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쇄신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혐의, 전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가 제기된 돈봉투 전당대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국회 1주년 가능성부터 불식시켜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시절 위장탈당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검수완박법을 처리했던 박광원 원내대표의 쇄신공언이 지켜질지 주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국민들은 대통령을 통해 피할 바 없이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느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국의 70년대 팝송을 불러 SNS가 불이 나게 만들더니 미 의회 연설로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구구절절 다음 명문장이었고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큰 흐름을 만드는 명연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 개인에게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승만 대통령의 분신이고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한미동맹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꼭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대통령 이승만에게 비록 공간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했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두 나라와 한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북중민 세 곳이 워싱턴 선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철통처럼 돈독해지고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핵과 관련된 선언을 문서로 만든 것이 불만입니까? 북한과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왜 워싱턴 선언을 깎아내리며 한미동맹을 흠집내지 못해 안달입니까? 핵탑재 잠수함이 수시로 한반도에 들어와 작전을 전개하고 핵협의 그룹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게 무거운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는 막말로 한미정상회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정치를 떠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망언입니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트집 잡으려는 마음이 앞서 상대국인 미국 정부까지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논평을 내는 것이 제1야당의 수준입니까?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주당도 정쟁을 내려놓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펜타곤에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니케이, 요미우리, 산케이 같은 일본의 언론들도 한미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과 중국만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리겠다고 북한, 중국과 하나 되는 북중민의 길을 가겠습니까? 제발 국익 확대, 안보 확대를 멈춰주십시오. 아무리 미국 문화원에 불지르던 8.6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디 한미동맹을 흔드는 그 강은 건너지 마십시오. 정상 외교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북한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막말 퍼레이드를 보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미를 했을 때는 정상 간 우위 신뢰 구축으로 공조 기반을 확보하였다 등 외교적 수사로 그 성과를 과대 포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는 핵협의 그룹 창설과 투자 유치 등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지난 정부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과소평가하며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지난 정부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견되는 수준의 망언을 북한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로 한미 양 정상에 퍼붓는 저주는 그만큼 북한이 긴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처럼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정권이 종말될 수 있다는 경고를 세게 듣기 바랍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한미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협력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의 동지애보다 미래 70년 한미동맹이 더욱 손발을 맞춰 찰떡궁합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흔들리고 무너졌던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벽하게 복원된 것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발전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도 4년 만에 수출 규제를 풀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로 했으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비정상 외교로 무너졌던 신뢰와 잃어버린 국익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국빈 방미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호평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잣대가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가능성에 관한 협의에서 더 큰 목소리를 줬다고 보도하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의 북한과의 분쟁 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 계획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핵 우산의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미 핵 협의체는 아시아에선 처음이며 나토가 갖고 있는 핵 공유를 위한 첫 걸음이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일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을 어렵게 만듭니다. 민주당은 가짜 평화성의 결과물이 7차 핵 북핵 실험 상시 대기 중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런 걸 대국민 사기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좌파 매체에게 점령당한 KBS1 라디오의 실상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와 KBS 방송인 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5일 중 KBS 1 라디오에 어떤 출연자들이 나왔는지 분석했고 그 내용이 KBS 내부 게시판에 실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7배 이상 많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주진우 라이브에서 5일간 42명이 나와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출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참담합니다.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 1 라디오를 가지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전 뉴스타파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출신이 나와서 뉴스를 전합니다. 점심 무렵에는 오마이뉴스, 국민TV 출신들이 출연합니다. 퇴근길에는 낙곰수 출신 진행자의 미디어 오늘 시사인 기자가 나오고 심야에는 미디어 오늘 기자가 진행하고 미디어스, 프레시언, 국민TV 출신이 시사평론을 늘어놓습니다. 언론사나 언론인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비난받을 일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좌파적 혹은 우파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방송 출연 등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KBS는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방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좌우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좌파적 의견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들었었다고 보수 성향 출연진들만 언종인 공영방송에 나온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보수 정권 아래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편파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KBS 라디오는 미디어 오늘과 오마이뉴스가 없으면 방송을 못하는 지경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1 라디오에는 최소 하루 4번 이상 미디어 오늘 전현직 기자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고정 출연자,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상시 출연자, 김성환의 시사야 진행자가 모두 미디어 오늘 출신입니다. 오마이뉴스 출신 기자들도 하루 최소 2회 이상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문제는 특정 매체의 편중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기관지로 출발했으며 아직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KBS 라디오를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도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편향방송 실태도 더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왜 길을 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국민들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입니다. 공영방송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인 언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장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북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은 한참 넘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개 발언 하실 분도 있으신가요? 그럼